네, 여기 있는 대학생 여러분 모두 최경환 부총리님의 각종 발언에 열받아서 나온 대학생들이라 들었는데 부총리께서 충남대학교를 방문해서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대학생들과 대화하며 소통하겠다는 직접적인 행보에 놀라기도 했지만 마주했던 것은 결국에 시각차이를 다시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서비스 산업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가 각종 규제 때문이니 학생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셨고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임금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꿔서 묻겠습니다.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입니까? 의류 산업을 활성화시키면 혜택을 보는 것은 누구입니까? 임금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말은 곧 정규직 임금과 일자리가 과보호되고 있다는 말과 그리고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정규직들이 방해하고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세대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간제 계약직 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방향은 부실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고 사회복지 안전망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로 밀어넣는 것은 결국에 전체 노동시장의 조건들을 하향평준화하는 결과와 그리고 소득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근시안적인 잘못된 경제정책을 펼치고 실패하면 정치권에서는 사퇴하면 그만이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정규직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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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하라.